예전에 저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음악은 그저 소리의 조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일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이르는 영적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선일은 경기 침체로 인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칫 우울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기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이 기타가 절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음악학원은 드물기도 하고 수강료도 비싼 편입니다. 선일은 무료 온라인 수업을 찾던 중 재림교인 음악교사의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기타 수업은 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1년간 그 선생님에게 기타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음악 수업 콘텐츠를 보내주면서 종종 화인 여사의 글귀들을 발췌에 덧붙였습니다. 다른 기독교와는 좀 다르네.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지? 다들 일요일에 가지 않나? 이 사람들이 맞는지 아니면 완전한 오류인지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1년간 선일은 음악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일의 기타 선생님은 이 제자가 아주 다재다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종교 서적의 저자이기도 했는데요. 선일에게 그 책을 파키스탄어로 번역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선일은 처음에는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선생님의 책을 번역하겠어요? 성경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데요. 성경의 책이 몇 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선일은 선생님의 끈질긴 권유 또 성령님의 격려에 힘입어 결국은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간의 번역이 끝나고 마침내 무사히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선일은 재림교회 출판선교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의 시조사인 카시드 출판사에 소정의 훈련을 거친 후 선일은 문서 전도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침례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재림교회의 출판사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서적을 읽어야 했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선일은 음악에 대한 열정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교회의 초청을 받아 음악 순서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예언의 소리 서적을 무료로 배포하며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문서 전도의 경험은 선일의 마음속에 더욱 온전한 헌신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그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준비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향한 신앙이 자라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하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침례를 받을 최적의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시드 출판사는 1971년에 설립된 이후 파키스탄의 공용어인 우르두어로 수백만 권의 출판물을 인쇄해 왔습니다. 이 기관에서 만들어진 서적들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화하심 아래 각자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문서 전도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